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레. 자,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여기 이것저것 섞어갖고요. 네. 섞고요. 자. 마늘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어, 자, 소고기들 기가 막히죠? 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아이고, 야, 자, 오늘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통째로 소고기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죠 이만큼만 하면 네. 어, 땅에 떨어진 거 네. 근데 5초 이내로 하면은 네. 자 이거는 아우 소금 탄 것 같아요. 소금 탄 기름 좀 넣어주고 네. 기름탕이네 기름탕 네. 기름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튀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저거를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냐? 다음에 칼을 이제 넣어줘야죠. 근데 이제 고기만 있죠, 달랑. 네. 그래서 일단 끄고. 아, 좋다. 이런 거는 국자로 그냥 이렇게 국자로 대충 그냥 튀겨주면서 기름이 굉장히 많죠. 마늘 소금도 파슬리. 자, 파슬리 넣을게요. 어,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바질. 바질을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어휴, 지금 향이네. 자, 그러면은 기름이 굉장히 많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고기를 튀길 거기 때문에 네. 소고기 비싼 소고기 네. 튀겨 먹을 겁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레어 중에 아주 이쁘게 익었네요. 어우, 최고의 레어 같아요. 이 정도면. 어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기가 막힌다. 어우.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결코 카레로 날리기 싫은 그런 아주 맛있는 맛이고요. 보이시나요? 네. 어우, 쇠가 이렇게 있어갖고 근데 어우 레어. 어우 이거 맛있네. 와, 이렇게 맛있는 거를 카레를 하는데 너무 바싹 저걸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많이 쓰는 이유예요. 이 고기의 오밀조밀한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함이고, 아니 고기 따로 이렇게 튀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넣을 때만 카레 따로 해갖고 섞어서 이렇게 바로 먹어도 괜찮긴 하죠. 예, 네, 근데 그거는 저희 네, 판매용 뭐 저희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그렇고요. 자, 어우 진짜 좋습니다. 기름에 튀긴, 기름에 끓인 카놀라유에 끓인 소고기. 이 한우 있으면은 엄마께 이제 진짜 스매싱을 당할 수 있어요. 한우 같은데요? 왠지? 이게 얼마짜리예요? 얼마치를 본 거기? 어우, 이거 밥 비벼 먹고 싶네요. 진짜. 어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기름에 끓여야지 이게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물에다 끓이면은 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고기랑 따로 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카레를. 네. 처음에 이게 마늘을 거의 한 주먹으로 한 세 주먹 정도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기름에 졸인 건데 많이 또 옮겨졌죠. 근데 고기랑 마늘이랑 지금 이만큼 고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마늘을 넣었어요. 옮겨졌죠. 이 많은 기름들이 고기를 이제 야들야들하게 해주고. 따로 하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환상의 카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기 따로, 고기를 따로 하는 카레라면요, 요런 식으로 하면 진짜 엄청 맛있네요. 스테이크가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네. 아니 이걸 살짝 불로 그런 토치 같은 걸로 살짝 태워서 버틀 아예 그러니까 딱 밀봉을 해버린 상태에서 살짝 덮어서 바로 판매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쓰러지거든요. 그만 먹으면. 자, 다음에 고기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불을 약간 줄일 거고요.